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70%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제기동 67-17 일대를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오래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 가꿈 주택사업과 최대 1억 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4.6포인트 상승한 79.4를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건설연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물량이 개선됐고 오랫동안 부진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 세력을 잡는 데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파는 걸 주거가 아닌 투기성 거래로 보고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단기간에 세금을 높이게 되면은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부동산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서 전화 메시지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대책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게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자,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3주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들과 대책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거래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가가 굉장히 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방법은 바로 전세대란이 아직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세값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이기도 하면서 전세제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버팀목의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은 시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부동산 서민의 고통이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전세 시장은 부동산 서민이 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임대차 보호 3법이 이제 입법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라든가 많은 변수들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규제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라고 이렇게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 지역들 뭐 잠실동이라든가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들이 사실상 이제 허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3일부터 거래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는 새 안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세를 놓고 내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당연히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권에는 재건축의 그런 규제로 인해서 2년 거주 실거주를 적용시켜야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송파 지역들 재건축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직접 내가 2년을 거주하기 위해서 전세 물건들을 드리고 있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차보호 3법이 이제 올해 말부터 입법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플러스 2년까지의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면 당연히 2년마다 돌아오던 그 로테이션이 됐었던 물건들이 축소가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임차인의 그런 주거의 환경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방법 이외에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장이 시행이 된다. 그렇다면 4년치에 미리 상향될 수 있는 전세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또 예상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아직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의 상승 요인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 위주로 사실상 전세 물건이 급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들은 오히려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서 반사 이익을 또 얻으며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2년 실입주 조건으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실거주가 계속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10년 거주의 유지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실거주하는 목적성이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0.5%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를 많이 받아서 이 금액을 다른 데 마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또는 월세로의 전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또 올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보유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역시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전환을 시켜서 내가 기본적인 그런 필요 경비들을 좀 취해놔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임대인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청약대기자는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청약밖에 답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3기 신도시를 노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 수요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축소되어 있고 특히나 서울 지역으로의 그런 투자 과밀화라든가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좋은 지역으로 거주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세 가격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의 축소와 수요의 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금 플러스 알파로 인해서 이제 뭐 월세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향해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비가 상향된다는 것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금이 상승하면 갭 투자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 투자가 가장 성행했었던 시기는요. 주택 가격의 그런 동결과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전세 가격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점이 가장 투자하기가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 그 투자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비용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갭 투자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도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실거주자인 세입자인 분들 중에서도 투자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전세가 아닌 매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의 상승은 곧 매매 가격의 상승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갭투자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제 아파트보다 규제를 받지 않는 빌라라든가 소형주택들 또 트렌드가 1, 2인 가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에는 이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로 투자가 또 몰릴 수 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계속 규제를 받지 않았던 곳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저효과, 반사이익이 분명히 또 나타나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아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금 보유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거나 또는 좋은 물건들이 나왔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극화 시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에 대한 세밀화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6.17 대책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드렸는데요. 실거주 요건 더욱더 강화되고요. 전세에서 월세 전환도 많아지는데 또 실수요자분들은 전세를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실수요자분들의 근심 걱정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오리논 함께하시면서 시장 예의주시하시고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두 지역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요부터 확인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체하는 창동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은 노도강 중에 도봉구 가보겠습니다. 동북권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도봉구. 어떤 지역일지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자,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투자에 그런 회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예측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회귀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덜 오른 지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동북권이 개발의 여파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노도광 중에서도 이제 창동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의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생활의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의 환경, 굉장히 뭐 자녀를 키우기에 또는 교통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이곳입니다.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들을 사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 8만여 개에서 1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라든가 또는 4호선의 급행화 철도 전략, 그리고 또한 GTX 신호선이 창동역을 지나간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개발 호재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98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친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벨트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문화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복합 환승 센터들이 구성이 같이 함께 될 것인데요. 자, 문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만 녀석의 아레나급 경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POP을 공연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인데 굉장히 큰 규모로서 이제 건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착공이 들어갔고요. 세계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목이 될 수 있는 곳이고 K-POP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을 같이 함께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이런 창업 육성 문화 기능이라든가 복합 문화 기능들, 복합 건물들이 같이 함께 이곳에 또 건립이 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봉면허 시험장 부지라든가 또는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코엑스를 만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R&D 연구단지라든가 비즈니스 센터, 특히나 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많은 산업 육성 기관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뭐 내년이라든가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개발 호재의 가장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복합 환승센터의 창동역 구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통단지의 구성들,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들이 같이 함께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되는 이런 사업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창동의 미래 같이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고 있는 건데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 정말 기대된다고 해요.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되고요. K-POP을 선도하는 이 문화, 생활이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진다고 합니다. 자, 창동역 근처입니다. 방 3개짜리로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매매 시세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지금 현재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주변 시세가 3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만 대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같은 방 3개의 구조로서 많은 가격의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지역의 매매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많은 개발 호재들,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뭐 GTX 신호선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라든가 강남권까지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역이 그랬듯이 청량리역 주변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급상승했듯이 그 여파가 계속해서 광운대역이라든가 창동역까지 포인트로 늘어나고 있다.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여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룸 가격 아니고 3룸 가격이 고요. 전세 시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2억 6천 5백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자, 전세 금액이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금액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면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의 메리트를 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5천에 약 80에서 90만 원, 실투자 금액 1억 초반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지가 창동 상계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3도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설의 확장이라든가 교통편의 그런 중심지로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동북권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이미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학군, 뭐 백화점, 병원, 관공서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빠른 집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거기에 더불어 아파트들이 사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까지 일어난다면 그 주변의 가격들 뭐 다세대 빌라 같은 가격의 형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임차 수요라든가 실거주자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로서 3룸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얼마 후면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아주 뛰어나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노도강 중에 오늘은 도봉구에 집중해서 창동역 역세권의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개요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과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영등포 구청역 주변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통건물 찾아보겠습니다. 통건물의 가격은요, 약 35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소형 주택에 대한 니즈가 강한 대표적인 지역이죠. 바로 영등포구에서 소형 주택 투룸으로 들어차 있는 통건물을 오늘 스케일 크게 찾아주셨습니다. 자, 통건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등포구 어디쯤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투자의 유형들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가야지라는 생각, 꼬마 빌딩 하나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고스란히 50평에서 100평 정도의 땅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통건물들을 많이 눈여겨보실 거예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5억, 36억 정도면은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전세를 모두 꽉 채우신다면 약 4억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입니다. 서울 3도심 중에 많은 직장인들과 선호도가 높은 지역, 영등포 여의도 지역인데요. 3도심 중에 한 곳이고요. 일자리 많고 교통편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몰려있는 지역, 특히나 전세 대란을 이제 예측하신다면 투자를 바로 이곳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위인 지역이 바로 영등포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1인 가구
1인가구라든가 2인 가구의 그런 투룸 구조의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많은 그런 4인 가구보다는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구를 특히나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지역들입니다. 이제 영등포 구청역과 당산역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인데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통 건물이 되겠고요. 5호선이라든가 2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빅마켓이라든가 또는 코스트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대형 마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병원이라든가 마트, 관공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목동의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의 뉴타운 사업지 영등포 뉴타운이 같이 함께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집값 상승을 또 예측을 하신다면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의 그런 진출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여의도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어 있고 특히나 이곳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 주변의 여파들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영등포 여의도만 하더라도 60만 명 이상의 일자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쥐벨리라고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마곡지구 그리고 상암 DMC 공덕 마포지구의 업무타운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신다면 5호선과 2호선, 1호선을 이용해서 도심 업무지역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국제유로 복합지구까지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곳을 직주 근접성으로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저희가 통건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소형 가구가 많은 곳인데 이 투룸이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적합하다고 하고요. 그런 곳이 바로 좀 밀집돼 있는 통건물이라고 하니까 일단 입지에서 수요는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본부장님, 영등포구가 좀 낙후돼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개발될 여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서남권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교통 호재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의 호재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 사업들,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바로 서남권입니다. 자, 그중에서 교통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부터 부천 그리고 신월 IC에서 연결되는 국회의사당 여의도까지의 그 재물포기를 이제 지하하는 사업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요. 이 지상공항 경인로 라인들을 이제 공원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영등포가 같이 함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교통의 개선이 같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영등포 구청역과 함께 진출입이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굉장히 교통 호재로서 교통의 흐름량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철도망 구성 중에서는 신안산선이라든가 신림선이라든가 목동선, 뭐 모든 난곡선 모든 선들이 바로 이곳 서남권에 몰려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 여의도를 지나가는 신안산선의 교통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GTX B노선이라든가 또 GTX D노선까지도 여의도 영등포를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구성되는 부분들은 이곳에 많은 그런 주거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등포 로타리 고가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영등포 뉴타운의 그런 개발 소식들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뭐 15억에서 18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끝난 사업들이 아니죠. 뭐 꿈에 그린 아파트에 입주 예정되어 있고 아이파크라든가 또는 11구역, 12구역,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선 사업들 같이 구성이 되고요. 특히나 해지되어 있는 민간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허가 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다세대 통건물을 좀 취득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불균형으로 높은 그런 시세 차익을 또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으시겠습니다. 자, 여의도에는 파크원과 뭐 구 MBC 사업부지가 또 예정되어 있는 복합 건물로서 72층과 56층 규모로 이제 준공을 얼마 납두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현대백화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호텔의 그런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숙박이라든가 쇼핑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들 복합 건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예정되어 있는 여의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6.17 대책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세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 전세를 내어줄 수 있는 통건물에 투자해보라고 좀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건물, 그래도 스케일이 큰 만큼 가격이 좀 궁금해지는데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시세는 35억에서 36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입지 아니겠습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2분 정도의 거리로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서 건물의 가치 또 내 땅 토지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투자 금액 35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전세를 전환시켜서 총 10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전세를 맞추 주신다면 31억에서 32억 정도의 금액으로 전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소액이 되겠습니다. 3억에서 4억으로 내가 온전히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 투자를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긴다 하면은 조금씩 월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월 290에서 임대 금액 25억 원을 구성을 하신다. 하면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금액으로도 290만 원 이상의 수익형 부동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실 걱정 없으신 투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앞으로의 그런 절세 가능이라든가 전월세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고 영등포의 많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형 수익형 부동산의 그런 가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투룸 10실로 이루어진 통건물 찾아보고 왔고요.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고 내 자산 늘리는 프로젝트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데 선착순 딱 10명까지만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대근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께 도움을 받아볼까 해요. E&L 연구소의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 두 지역에서 1인 가구에 특화된 유형으로 찾아주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성동구에 위치한 하왕십리동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입니다. 동부권. 동부권인데 우리가 규모적으로 봤을 때 서울 안에서 규모적으로 봤을 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동부권, 그리고 도심권, 그리고 동서권, 동남, 그리고 동서권, 이렇게 다섯 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볼 바로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개 권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가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 대부분의 지역, 평균 그 부동산의 평균치를 한번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과 조금은 가격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자리죠. 일자리와 그리고 도심 기능. 도심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타 지역과 가격이 낮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인데 이 자료를 토대로 동부권에 대한 어떠한 개발 방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리고 도심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호재까지 이러한 부분까지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동부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물건에 대해서 입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부권입니다. 바로 이제 성동구이죠. 성동구이고 그리고 이제 도심권, 그러니까 중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권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3대 도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구, 그리고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성동구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도심지와도 굉장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오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어떠한 이제 직장인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왕십리역입니다.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분당선, 여기서 경의중앙선까지 총 4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위치한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어떠한 이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앞서서도 대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동부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수요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심권, 그러니까 중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강남권, 그 오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뉴타운 지역도 이렇게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대학가들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이러한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입지를 보시게 되면 동북부의 부도심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동북부에 대표할 수 있는 중심지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그런데 2030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 청량리와 그리고 또 왕십리를 하나의 중심 도심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청량리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명히 왕십리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러한 이제 자연 환경까지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또는 임대 놓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역 바로 성동구 하왕십리동이고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왕십역 근처라고 하니까 일단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곳이지만 혹시 교통호재가 또 추가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만나보는 곳이 성동구잖아요. 개발호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왕십리역은 동북부의 어떠한 이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만큼 교통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또 여기에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청량리가 나옵니다.
청량리 여기 나오는데 그만큼 동북부 또는 서울 안에서 GTX 두 개 노선이 들어서는 바로 청량리역인데 추후에도 지금 현재도 교통이 좋지만은 추후에도 더 교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왕십리역이 제가 이제 네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북선입니다. 동북선. 자, 동북선을 보시게 되면 청량리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미아 삼거리역을 지나서 그리고 상계역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역인데 총 15개의 정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상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지상철이 있고 또는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지상철의 어떠한 이제 개통 효과보다는 지하철에 대한 개통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곳은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그 착공 시기는 바로 올해 11월 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공 시기는 2025년 이렇게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이제 전철 라인으로 인해서 동북권이 계속 어떠한 이제 활기를 더 찾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전철이 개통되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 이러한 전철을 이용해서 오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그 일대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상주인구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동구에서 성수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수동에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일단 트리마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갤러리아 포레가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바로 서울숲 포레스트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구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 세 가구에 청약 통장만 26만 명이 몰렸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이곳이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성동구를 가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수동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공업 지역의 토지 용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많이들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오피스의 타워라든지 이러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중량천을 건너면 매물지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수요들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성수 전략정비 구역까지 지금 이제 어떠한 이제 약간의 답보 상태인 바로 이 구역까지 개발이 된다면 고가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어떠한 파급력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성수동이 속한 바로 성동구에서 하왕십리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착공되는 그런 교통 호재까지 있었거든요. 자,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만나보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400에서부터 2억 4,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1억 8,400에서부터 2억 4,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에는 500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가입니다. 월세가는 보증금 2천에서부터 월세 7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900에서부터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부터 소형 가구를 위한 주택에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은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일자리 호재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 왕십리역 주변의 동북권 광역중심지 육성이다라는 점이죠. 자, 이곳이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게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업무,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동북권을 대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GTX 때문이겠죠. GTX 두 개 노선이 계획 중인 바로 청량리와 한 정거장인 바로
왕십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주거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특화 관광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4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동북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착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변의 업무지와 그리고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실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주변에서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법조타운이 모여있는 교대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찾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서초구 입지적인 매력부터 꼽아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교대역입니다. 바로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교대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그러한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업무지가 지금 이제 서초동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양재 RNCD 연구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역, 바로 이제 테헤란로가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곳이 강남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 교대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학원가도 역시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식이 그렇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또는 고급 주거단지 이러한 인식이 강한데,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어떠한 이제 진행 속도라든지 가격 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신축 아파트의 그 가격을 한번 보니까 평균치가 14억을 육박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서초구는 2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주면 그 일대에 있는 어떠한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소형주택 이러한 것까지 분명히 영향이 미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테헤란로와 이렇게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테헤란로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단지입니다. 이곳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어떠한 이제 IT 업종이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업무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된 지금 오늘날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과 불과 한 정거장에 위치한 바로 교대역이다라는 점. 그만큼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1인 가구입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구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수요들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강남 안에서 이러한 1인 가구 수요를 한번 따져봤을 때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강남구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초구가 2위를 차지를 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거주하는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득자에 대한 어떠한 연봉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만큼 소형주택에 대한 어떠한 임대 수요, 그것도 고가에 대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단타라고 하죠.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러한 1년에서 2년 정도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러한 단타의 투자성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을 땐 어떠한 이제 그 재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금 부분에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가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했을 때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금조사 계획서에도 영향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중심지라든지, 그리고 또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그러한 곳에 소형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어떠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를 이기는 지역으로 지금 서초구 서초동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교대역 근처니까요. 업무단지와 함께 법조타운으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 많고요.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도 학생 수요까지 1인 가구가 정말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초구 서초동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주셨는데 강남권이라서라는 좀 막연한 이유보다는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발호재 어떤 거 기대해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강남권의 어떠한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GBC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삼성동 안에 이러한 이제 GBC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국제기로 복합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이제 지하 총 4개 동으로 들어서고 그리고 지하 7층에서부터 105층까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들어서는 어떠한 인프라들은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가격 상승을 견인시킨다라는 점 충분히 그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이제 GBC 건립으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영향이 든다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수에 대한 어떤 증가세를 보여주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에도 영향이 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롯데 칠성 부지이죠.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와 롯데 측에서 어떠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개발이 계속 지지부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곳이 제2롯데타워의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남역 바로 옆에 굉장한 번화가 바로 옆에 대규모의 창고로 이용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언젠가는 개발이 되는데 이러한 개발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투자 기간에 있어서도 조금 알맞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업무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직장인 수요 역시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서초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역 옆에는 서리풀 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상부에는 첨단 산업 연구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지금 현재로서도 임대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상주 인구 그리고 유동 인구 굉장히 풍부한 이곳이 이렇게 업무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수요는 계속해서 날로 늘어난다. 그게 바로 어떠한 수요냐. 임대 수요라든지 또는 되팔았을 때 누군가 사야겠죠. 매매 수요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에 대한 이 개발 소식과 함께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되는 걸 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서초구 서초동의 원룸 아파트에 주목하라고 오늘 소개해 주고 계세요. 방 한 개지만 그래도 위치가 위치니까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아파트이고 그리고 매매가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 전세는 2억 2천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2천에서부터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임대료는 보증금 2천에서부터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할 시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요,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이면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에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이렇게 강남권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관심이 정말 많으신 지역인 만큼 전략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서울 안에서 3대 도심, 그러니까 강남은 강남이 역할하는 게 바로 국제 업무입니다. 그 중심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평형대라든지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지역은 1, 2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방 한 개짜리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알려드린 자리라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그리고 무료 1대1 맞춤 상담까지 도움 준다고 해요. 대신에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선착순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청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보시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